스트롱 선수가 이걸 빨간 공 넣어치기를 쳤는데 흰 공 앞쪽으로 빠져서 실패했습니다. 노란 공이 장쿠샷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고요. 물론 넣어치기가 두께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 방향에서 갔을 때 평범한 두께가 맞아버리면 빨간 공이 여기 맞고 흰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키스를 빼는 방법이 반드시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이쪽으로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두꺼워서 실패를 했거든요. 두껍게 맞으면서도 밀리지 않고 이 정도 분리각이 만들어지려면 출발할 때 하단 당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 공이 이렇게 있었을 때 평범한 속도로 치면 이런 식으로 내 공이 진행하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속도로는 흰 공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서도 살짝 끌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당점이 나오는데 5시 방향 투팁 약간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푸드롱 선수는 무회전을 이용해서 느린 속도로 시도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이런 공을 자주 놓치는데 20에 떨어뜨리면 되고 25에 5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아 큐거리가 좀 아 이거 이쪽에서 치는 큐거리가 안 좋아서 뒤돌리기 못 치겠네요. 옆돌리기가 쉬우냐 하면 그렇지 않네요. 불편하더라도 이걸 뒤돌리기를 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25 출발 5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당점 흰공이 얇으면 흰공이 빨간공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고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정도를 쳐야 되고 또 내 눈이 Q선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빠졌냐? 와, 아슬아슬하게 맞았습니다. 자, 이건 빨간 공 왼쪽이 보이니까 뒤돌리기를 쳐야 될 텐데 얇은 두께를 치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치면 또 빨간 공이 당쿠시점 맞고 흰 공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스를 다 빼려면 반드시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이 장쿠션 이 코너 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흰 공의 득점이 되려면 3쿠션 지점은 여기에 오려면 상단 당점으로 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시 방향 투팁의 두께 8분의 6으로 쳐보겠습니다. 약간의 스핀볼성이 되면서 2포인트 근처에 맞았는데도 득점이 됐네요. 신공이 빅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앞돌리기를 치는 편인데 저는 뒤돌리기는 이런 배치에서는 잘 치진 않습니다. 근데 앞돌리기조차도 얘가 빅볼은 빅볼이지만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쉽지 않은 앞돌리기. 이런 것을 좀 더 확률 높게 득점하기 위해서 저는 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조차도. 그러면 빨간 공은 1의 라인에 있고 내 공과 빨간 공은 한 칸 정도 기울어져 있고 여기까지 2, 3, 4 이거는 4의 조합으로 치면 되는데 빨간 공이 첫 번째 쿠션인 당 쿠션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면 밀고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좀 좁아집니다. 그걸 감안하면 4의 조합으로 칠 것이 아니라 4.5 정도의 조합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진행방향 0.5팁에 두께 2분의 1 치면 득점이 될 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쳐서 여기 오고 여기 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맞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목표 지점 설정해 놓고 진행방향 0.5팁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이렇게 모자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게 빨간 공이 반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어쩌면 제가 이걸 한 칸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한 칸보다 좀더 써줬어야 되나? 자, 그러면 원팁 2분의 1 정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어야 되나 보네요. 이런 배치에서 보통 흰 공의 왼쪽 앞돌리기를 선택하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넣어치기보다는 흰공 앞돌리기를 잘 쳐보려고 시도하는 편인데, 흰 공이 멀리 있기 때문에 두께 실패해서 빨간 공을 직접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의 두께로 쳐야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볼 시스템을 사용하면, 흰 공은 일이 조금 못 되는 곳에 있고, 내 공과 흰 공은 한칸 정도 기울어져 있고,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여기에 와야 되겠지만, 그냥 대충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아, 이것은 4의 조합으로 치는 배치구나, 라고 생각해 놓고, 4의 조합을 치는데, 무회전 2분의 1 치는 방법이 썩 좋진 않고, 두께는 맞추기 쉬울지 모르겠으나, 무회전 2분의 1 두께 맞춰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가, 무난하게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팁 8분의 3을 노려서 치는데 항상 두껍게 맞아서 빨간 공이 맞아버리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진행 방향 쪽 원팁 두께 8분의 3.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실패했어도 푸드렁 선수의 선택이 좀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짧아지네. 잘 쳤으나 짧아지네요. 앞돌리기 대회전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취약한 기술이기도 한데. 얇게 쳤는데도 이렇게 짧게 맞네요. 네 번의 시도 만에 겨우 성공하는 그런 어려운 배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는 넣어치기를 칠수 있으면 넣어치기를 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선택이 아닌가. 쿠드롱 선수의 배치를 연습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옆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2분의 1 두께 편하게 생각하면 이 빨간 공이 흰공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어떻게 뺄 것이냐.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단장, 장 쪽으로 오게 하려다가 오히려 흰공 쪽으로 가게 만드는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노란 공이 장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줘서 얇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돌리기가 좀 위험하네요. 장 쿠션 비껴치기, 이것도 어렵지만 그걸 한번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 쿠션 비껴치기는 어떤가? 이 방향으로 평범한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고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서 생각하면 20, 17.5, 15, 15에서 5 정도로 들어가니까 15-5는 10, 이 정도로 오는 공이네요. 두 팁에 회전으로 쳤을 때. 그렇다는 것은 3팁으로 당 회전을 많이 주고 2분의 1 치면 이 근방으로 오게 되는 배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공이 붙어 있어서 3팁의 회전을 다 주기가 쉽지 않은데, 3팁 정도 회전 주고 흰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아, 회전을 조금 뺐어야 되네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 이렇게 해서 검증했고요.